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?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뉴욕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? 네, 미 증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다음 미 상원의 인프라 합의,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1조 달러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합의를 본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고 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이라고 이런 전망이 들어옴에 따라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 인프라 관련주로 해서 5G라든가 아니면 통신 장비에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에 앞으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런 인프라 같은 부분은 5년 정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미국이 농산물 가격이 지금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가뭄으로 인해서 이 가격 상승의 압박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는 하반기에 식품주들의 성과가 특별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그 농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작물인 그 밀과 옥수수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연준은행의 지역은행장들의 발표에 대한 것들입니다. 그중에서 특히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또 고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용인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일단은 고인플레이션 용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을 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의 유동성 장세로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미 증시도 상당히 조금 늘어지고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리하고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또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그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크게 두 개로 갈라지고 있는데 첫째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오히려 조기에 실행을 할 그런 여지가 오히려 더 높아졌고 어쩌면은 이번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확률은 더 높아졌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한국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확실히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로 인한 증시에서 언제든지 하반기에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지금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일단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향후 연준의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금리 정책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 앞으로 고용 정책이 앞으로 2, 3개월 동안 최소한 3분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호조를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었느냐 여부가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더 이제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